그거지. 이제 그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광양이 곳에 나온다 하는데 광양이도 풀고기 아니겠나 그지? 저 언양 광양이 유명해. 서로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장인들. 몇 가지 경우의 수까지 계산한 끝에 내린 정복장인의 결론은 결국 갈비살. 어떻습니까? 맛을 보니 차량 선택인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고민은 없다. 그녀의 운멸관 정복기 장인의 갈비살. 점점 더 기대가 되는 한 점 승부. 강남? 세 번째 참가자는 연예인은 물론 유명 인사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살리자는 이한옥 장인.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암소 최등급의 안창살이라는 고기입니다. 암소의 안창살은 한 마리당 2kg 미만밖에 나오지 않고 그나마도 정형 과정에서 손실률이 매우 큰 무척 귀한 부위로 거세 우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연한 느낌도 덜하지만 고소한 풍미와 씹는 맛은 단연 최고. 뻥뻥 막을 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일 이 안창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붉은 빛을 떠야 돼, 선홍색으로.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는 잡아놓으면 금막을 딱 해체를 하면은 그냥 한 2시간, 3시간이면 이게 흑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이거를 뜯어버리는.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라는 고기 좀 먹을 줄 아는 남자 이만옥 장인의 안창살. 다른 고기와 대결해도 자신 있습니까? 진한 고기 본연의 맛과 쫄깃하게 씹히는 담백한 맛의 안창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국 최강의 한우장인 7인이 펼치는 세계 대결 한 점 승부. 그 네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미대에 걸쳐 60년째 한우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손재권 장인. 고기는 이제 선정은 일단 제가 가서 저희 집은 고기가 부위별로 다 있으니까 제가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대결 당일 가져올 수 있는 부위는 단 하나. 식당에서 40년을 함께한 직원과 함께 직접 굽고 먹어보며 연구에 들어가는데. 예? 고기를 누구요?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방장. 예, 예.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걸. 하루도 고기를 걸을 날이 없을 정도로 고기 맛에는 도우 같은 손재권 장인. 고기는요, 고기는 비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아니고 소가 안에 뭐가 들지 모르는데 고기 말 그대로 생고기에다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고기에다 무슨 짓을 할 겁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참기름도 필요 없이 저희 집은 참기름이 안 나가요. 소금에 소금간 살짝 해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걸 비법을 찾아 시킬 필요가 없죠. 자신의 명예를 건 최고의 한 점을 찾기 위한 그의 장인 정신은 지칠 줄 모르고. 정신이 별로 안 돼, 내가 먹어도. 정신이 별로. 그러면 손재권 장인의 최종 선택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등심. 때로는 실수가 위대한 발명을 낳는다. 한욱의 새로운 혁명가, 다섯 번째 도전자 유인신 장인. 여러분 혹시 이런 한욱 보셨습니까?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탄생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유인신표 건조 숙성 한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습식 숙성과 건조 숙성이 있는데 습식 숙성은 진공 포장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에 보관하는 게 습식 숙성이고 건조 숙성은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온도와 습도, 환기를 잘 맞춰서 하는 겁니다. 수분의 증발로 인한 내부 육즙의 농축으로 기존 한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차해지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그의 고기는 냉장고에 걸어둔 고기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나 그대로 둔 그의 실수에서 탄생한 우연한 발견이었는데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버려진 한우만도 수십 마리. 그의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검어지고 그 검어진 부분에 그 치즈향이 생깁니다. 작은 한 점 하나에도 장인의 철학과 인생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는 마치 한우와 치즈를 함께 먹는 듯한 맛있어요. 깊고 풍부한 맛의 건조 숙성류.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숙성 과정에서 농축된 풍미가 이번에 향으로 가득 차고